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웅전설 5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저번 시간에 슈벨한테 배웅을 받아서 출발을 하는, 슈벨이라고 하니까 출벨이라 그러네. 어쨌든 출발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벨이 나오니까 출벨이라 그러네. 여기서 수루굴에서 저번 시간에 공명석을 하나 얻었었고, 언덕 위에 찻집을 또 가야 돼요. 이게 이래서 이 부분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짱나고 많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언덕 위에 찻집에 가는 그 멀고 먼 길을 자동이동을 그냥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동이동 안 해주기 때문에, 안 시켜주기 때문에 직접 가야 합니다. 슈법을 써서 벌레를 잡고. 어, 벌레 올라가지 마. 아이고, 저 마법 날아간 타이밍 살짝 남았는데 저걸 딱 저 타이밍에 올라가 버리네. 저걸 또. 라크와니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자, 우리 라크와니님 1701번째 팬클럽 10개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701번째 땡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이 자꾸 이상하게 꺽 석네. 자꾸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언덕 위의 찻집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란다란다. 어, 저거 벌레. 벌레는 최대한 세게. 볼트도 필살기. 벌레가 올라가 버리면, 아, 빨리도 올라가네. 저 벌레가 제일 짜증나요. 여기는 길이도 긴데, 그러니까 다음 지역으로 가는 길이도 문제인데, 저 벌레가 문제야. 벌레에다가 거기다 힐러도 있고. 어, 잔 그러지마. 개 때리면 안 돼. 안 돼, 그러고 하지 마. 멍멍아, 가만히 있어. 저 톡톡이는 오벨 아닌가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있어요, 진짜. 자, 아무튼 재밌게들 보고 계시다면 오른쪽 아래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시작을 알리는 업버튼 한 번씩, 그리고 모바일 분들은 우측 상단에 업버튼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처음 오신 분들 또는 즐겨찾기 안돼 있으신 분 중에 요런 유의 게임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은 즐겨찾기, 또는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레 두 마리네. 왠지 또 아니야, 안 때리겠지? 잠깐만 이러면 마법이 아까운데? 아니 그냥 때려. 일단 벌레는 죽이고 봐야 돼. 네, 맞습니다. 이 0.5는 부금은 진짜 좋아서, 이 막 거리가 멀고 노가다 많고 그래도 약간 부금을 흥얼거리는 그런 맛이 있어요. 부금으로 그런 걸 치유한다, 그런 느낌? 지루한 걸 부금으로 케어한다, 딱 그런 느낌의 게임이라서. 자,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이 0.5의 인카운트 방식이 저번에 왔을 때 초행길 때 그 딱 나와야 되는 지점에서 몬스터들을 처리를 해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랜덤하게 나오는 지역밖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카운트 수가 좀 적어졌을 거라, 그래서 갈만할 겁니다 지금. 근데 뭐야, 길 잘못 들었나? 이상하다? 잠깐만, 나 길이, 아, 여기구나. 자, 아무튼 이렇게 다음에 갈 때는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인카운트가 원래 이 부분에서 왕창 걸렸었는데 그렇게 많이 안 걸리죠. 예전엔 막 걸렸었죠. 그래서 막걸리인 줄. 어? 이벤트다. 후! 잠깐 쉴까? 고개를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건 정말 피곤하구나. 경치가 아름다우니까 피로도 다 날아가 버리지? 레오네도 틀림없이 여길 지나갔을 거야.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나갔을까? 음악 학교에 남긴 에튀드도 여길 거닐면서 흥얼거렸던 걸지도 모르지. 그러보니 할아버지 작곡은 안 하네요? 응? 아, 난 연주 전문이 더 맞거든. 나도 아마 작곡가보단 연주가가 맞는 것 같아. 스스로를 만들어내는 것도 재밌겠지만 남의 곡을 나름대로의 이미지로 연주하는 게 즐거운 걸. 사람 다 다른 법이니까. 하지만 볼트 우나, 그저 연주로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것만이 음유시인은 아니다. 네? 여행을 하다 곤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슬픈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웃음을 되찾아주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못하게 맞고 다투는 사람이 있으면 말려야지. 항상 여행을 하다 만난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마음의 양식으로 삼아라. 연주는 그것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야. 뭔가 멋있는데요? 자, 그럼 그만 출발하죠. 우나, 성급하긴. 좀 더 경치를 즐기지 않겠냐? 솔직하게 조금 더 쉬고 싶다고 말하면 될 텐데 나이가 있으니까 힘들죠? 누가 뭐라고? 난 아직 젊다. 그럼 언덕의 찻짐을 위해서 향해서 레츠고! 라고 요렇게 가게 됩니다. 역시 요렇게 분기마다 새로운 대사 이벤트도 있고 아주 좋은 게임이요. 이 게임을 보면은 옛날 게임들은 특히나 이런 팔콤사 같은 건전하고 밝고 아름다운 이런 류의 게임사에서 만드는 게임 같은 경우는 보면은 대사 하나하나도 약간 청소년들을 신경 썼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 뭐라 해야 될까, 이런 걸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게임을 보고 있으면은 아이고 이런 보고 있으면 대사가 뭐라 해야 될까,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좋다고 해야 되나? 그런 대사라든가 이벤트 그런 게 많아서 그런 면에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꼭 이 게임만, 그러니까 이 회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옛날 게임은 또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네, 팔콤이 건전해 확실히.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막, 지금은 그나마 좀 줄어들었지만 예전에는 막 뉴스 같은 데서 뭐 게임하다가 게임을 보고 성격이 포악해져서 범죄를 일으키고 막 그러는 거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랬었는데 요즘 나오는 게임을 보면은 진짜 잔인하고 그에 맞을 정도로 진짜 정말 잔인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꿈도 희망도 없고 막 욕과 충격적인 사건과 그런 게임이 되게 많은데 여기선 막 대사도 좋고 어쨌든 그런 점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점이 팔콤의 매력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언덕 위의 찻집. 그러니까 방금 맥베인이 한 것처럼 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막 그런 거. 브리온? 맥베인 씨가 아닙니까? 잘 있었나? 브리온 씨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우연이네요. 찍. 여, 날다람쥐잖아. 같이 여행을 하고 싶다고 해서 데려왔어요. 그래, 날다람쥐구에게 그럼 좋은 소식을 알려주지. 자네 친구 아내사와 반회사가 잘 돌봐주고 있다네. 찍. 기쁜 것 같아요. 그런데 브리온 씨는 여기에 무슨 일이세요? 류톤섬 파티에 가려는 참이었지. 그런데 도중에 여관에 뭘 놓고 와서 지금 집사가 가지러는 길이야. 자네들이야말로 이런 곳에서 뭘 하고 있지? 저희 바잘로 가던 길이에요. 바잘, 거긴 좋은 곳이지. 그레이슬 내에선 꽤 개발이 된 곳이야. 빵도 맛있고. 이런 얘기가 길어지겠군. 난 집사를 기다리는 중이니 신경 쓰지 말고 가요. 네, 또 뵈면 좋겠네요. 라고 합니다. 자, 여관에서 자고 가는 게 낫겠죠. 이왕 있으면. 네, 맞아요. 회사가 어려울 땐 그렇게라도 벌어야지. 레이잔 할아버지가 다시 교장이 된대. 포겐 교장님이 안 계신 동안이긴 하지만 라고 임시 교장직을 맡겠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포겐이 아까 그 교장이 그 파티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로 교장이 된다. 뭐 그런 떡밥입니다. 있고 무기는 바꿀 필요는 없겠네. 네, 무기 바꿀 필요는 없겠고 갑시다. 자, 이제 여기를 지나서 드디어 이 찻집 너머로 갑시다. 여기서 언제까지 막혀있을 순 없죠. 건너편으로 가자. 여기가 이제 입국 수속소죠? 자네들은 어디로 가지? 아, 바잘로 가고 있습니다. 안됐지만 통과시켜줄 수가 없어. 스윙단이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치안이 안정될 때까지 이 세관은 폐쇄다. 자네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한 거야. 큰일인데 도저히 무리인가요? 등례가 있긴 하지. 대령이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 말이야. 또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신원을 보증받은 사람이라면 돼. 라고 안 보내주는데 우리가 딱 옆에 나라에서 신원을 보증받은 사람 있죠. 대령은 그 말 그대로 군대 계급을 말하는 걸까? 근데 방금 그건 무슨 일이지? 바잘에 가고 싶은데 세관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아요. 높은 사람의 신원 보증이 필요하대요. 그럼 내가 보증인이 돼주지. 높은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조금은 이름이 알려져 있으니까 말이야. 그거 감사합니다. 뭘? 지난번에 대한 보답이야.
근데 높은 사람이 아니었어? 이런 맥베인 씨가 아닙니까? 지난번엔 정말 신세를 졌습니다. 저희야말로요. 주인님과는 만나보셨습니까? 이곳에 묵고 계십니다. 만났어요. 집사님이 돌아오시길 기다리시던데요. 이거 참 서둘러 갑시다. 수고했네. 볼트 일행도 세관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네. 그럼 곧 출발하지. 알겠습니다. 그럼 숙박비를 내고 오겠습니다. 맥베인 씨 일행들은 먼저 세관으로 가 계시죠. 라고 합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관으로 갑시다. 세관 다음은 이제 내관이죠. 내관 다음에는 다섯관이고. 보조인을 찾았나? 응, 이제 곧 올 거예요. 오래 기다렸지, 폴트? 아, 이거 비엔트의 부리오님. 수고하고 있네. 루톰에 가는 길이네. 그럼 가겠네. 대단하다. 저 사람이 보증인이야? 어떻게 알게 됐지? 조금요. 저 사람 비엔트의 명사잖아. 그리고 정치 쪽 영향도 세다고 들었는데, 마을을 만들거나 할 때는 의회에서도 상당히 발언력이 세다고 그러던데. 말은 해놨으니까 자네들도 수속을 하게. 야, 겸손했던 거였어. 맥베인의 여권 수첩을 보여주었다. 부리오님의 소개시군요. 자, 지나가세요. 앞으로는 이곳에서의 수속은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해요. 수속은 다 끝나셨습니까? 도움이 좀 됐나? 감사합니다. 우린 여기서 바로 류톰으로 직행할 건데, 자네들은 바자르로 간다고 그랬지? 아쉽군요. 함께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그럼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이만. 만약 기회가 되면 류톰 섬에 들려주십시오. 오디션도 있다고 하니까 참가해보시죠. 그럼 먼저 실례. 신세 많이 졌습니다. 잘 가세요. 고마웠어요. 라고 요렇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스톰워크호에서 같이 있었던 가레노 대사도 류톰 섬으로 간다고 그랬었지? 정말 전세계의 명사들이 모이는구나. 음악가의 오디션은 어떨까? 나가보고 싶냐? 글쎄요? 힘을 확인받을 수 있다면요. 어차피 부자들을 상대로 한 여흥이야. 마을을 돌며 실력을 쌓는 게 더 낫다. 라고는 해도 경험이라는 의미로 출장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군. 뭐 마침 우리가 페니솔라를 떠나기 전에 시간이 되면 출장해보기로 할까. 자, 바잘로 가자. 라고 합니다. 저 브리온이 아까 자기 자신을 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다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신을 낮춘 아주 겸손한 좋은 사람이었죠. 잠깐만, 이 뭐 이런데 뭐 있지 않을까? 아닌가? 여기 아닌가? 자, 뭔가 숨은 길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맵인데, 여기 있었나 없었나 잘 기억이 안 나. 자, 몬치들이 나타났습니다. 몬치. 저 녀석들은 특이하게 마법을 쓰는, 물론 뭐 그냥 저 녀석 입장에선 돌을 던지는 그런 건데, 아닌가? 아, 얘는 아닌가 보다. 그 마법을 쓰는 애들은 나중에 나오는 바위 몬치인가 보다. 바위 몬치. 자, 이런 녀석들 중에서는 저 멧돼지한테 마법을 써야 되는데 이미 늦었네. 원숭이도 마법을 쓰는데, 이거는 근데 괴물이라기보단 이 판타지 세계 관에서의 마수니까, 동물이라기보단 그냥 마수, 마법 괴물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단단단단단. 막 이런 데 있을 것 같아서 나는 불안해. 내가 팍팍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딴다란다란다란다란다란다. 아이고, 벌써 싸워버렸네. 자, 우나는 저 왔다갔다 거리는 멧돼지한테 마법,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대충 싸우고. 왜 강아지, 왜 펫용품은 없을까요? 강아지 옷 막 그런게 있었으면은 걔한테도 이제 방어력 높여주고 막 그럴 수 있을텐데, 펫용품이 없어. 다람쥐가 왜 이렇게 크담. 저 정도 사이즈면 그냥 딱 알맞지 않을까요? 그 정도면? 맥베인 죽었어 저러다. 가만히 있고 여기 가. 피해. 자, 여러분들은 고전 명작 영웅전설 5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이 첫 번째 걸로는 잘 안 차는구나.
두 번째 건 써야겠네. 다음 전투 끝나고 나면 써야겠다. 저번에도 한번 말했었지만 역시나 이 BGM은 서커스 게임에서 굉장히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그 왜 창세전 같은 거 보면은 창세전 외전투 템페스트에서 서커스 하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되게 어울릴 것 같은 그런 BGM. 아 몬스터들 귀염겸하죠, 그죠? 나중 가면 끔찍해집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귀엽긴 한데. 따란단단. 자 현재 공격 공명석이 딱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잘 사용해서 마법을 써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물 좀 뿌려주고. 오, 저 넉백 효과가 잘 들어왔네. 이 영저서 5 같은 경우는 여러 명장면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꼽는 0.5의 최고의 명장면은 이제 그 자세히는 말을 못하지만 나중에 그 음악 극장 같은 데서 옥상에서 벌어지는 연출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평범하거든요. 명장면이랄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명장면입니다. 나중에 꼭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스포니까 비밀로. 쿵쿵 쿵쿵. 오, 잔이 벌써 냄새를 맡았나 보군. 푹신하게 부푼 갖고 온 빵 냄새가 나는데 아마 리플링이란 가게지. 그 가게에 갖고 온 빵 맛이란 크 생각난다 라고 합니다. 바잘 동쪽 고개 찻집 400미로 라고 바잘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잘에는 딱 이렇게 보이던이 아니고 알던 얼굴이 보이죠. 근데 그 전에 일단은 도구점 무기점 막 그런 데 돌면서 책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것들 좀 봐주고 그다음 여관 같은 것도 쓰고 그것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 팔죠. 일단 여긴 방금도 오랜만에 한번 하고 자 그리고 바텐더에게도 온 김에 한번 말을 걸어볼까? 우리는 리플빵을 쓰고 있답니다. 아 리플빵 이제 네, 댓글빵인거죠. 댓글빵 리플빵. 그리고 무기점. 자 무기점에서는 강철의 검까지 밖에 안 파네요. 그렇다는 거는 근데 아 선왕의 칼도 있구나. 네 이거 못 봤네. 다음 무기를 파네요. 그래서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은 일단 있어보고. 아 이 마을이 지하 비밀 상점이었나? 그 환전 안 한 상태로 사는 거? 이 마을이었나? 아 나 이 마을이었던 것 같아. 예 네, 맞아. 어디서 들어야 돼 소리를. 쭉 다니다 보면은 소리를 듣고. 아 환전하지 말걸 그랬나? F10키 되나요? 되네. 램로드로 하자. 요렇게 하면은 환전을 하기 전 상태가 되지. 자 요건 쭉 넘기고 요렇게 해버리면 환전을 안 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 여기다 여기에 지하였어. 이 집 여기다. 여기서 일단 소리를 듣습니다. 노파의 목소리. 나는 미인 교환님 멋진 아이템을 사고 있지. 룰룰룰 기다리고 있어줘. 멍 멍멍멍. 나는 미인 교환상 리루리루 리루 기다리고 있어줘. 좀 기분 나쁜 노래인데 이 집에 사는 사람이 부르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F10키를 누르면 램로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이브를 안 했더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말을 들어보면 여기는 베니솔라 공국 대사관이다. 한나라의 중요한 정치적 거점이 이곳에. 지하실에 묘한 할멈이 살고 있다니 어떡하지? 라고 떡밥을 딱 이렇게 건져주는데 자 여기에 지하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는 아이템을 살 수 있는데 이게 리루예요 리루.
그래서 골드가 아닌 리로인데 이걸로 사야 되는 아이템들이에요. 근데 딱히 좋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살 건 없어요, 솔직히. 살 건 없는데 그냥 요런 게 있다, 뭐 그런 거. 아무튼 여기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수고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직접 와주시기까지 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그럼 빵집에 가서 이벤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안 판다는 걸 알았으니까. 빵가게 점원, 어서오세요. 아, 당신 폴트죠? 어떻게 내 이름을? 절 기억 못해요? 핀젤 독주회에서 바이올린 연주했던 알토스예요. 오, 독주회에 나왔던 녀석이군. 폴트를 꺾고 우승한 알토스씨. 기억나셨나요? 그때는 얘기를 못했었지만 전 폴트씨의 기타라 연주를 듣고 정말 감동했었죠. 정말요? 왠지 쑥스러운데. 알토스씨 빵가게 했었어요? 네, 바이올린은 어릴 때부터 했던 취미예요. 실력을 시험해보고 싶어서 부모님께 억지로 부려서 핀젤 독주회에 나갔던 거죠. 그냥 취미에 그 정도라. 대단하군. 아, 이제 다 됐을 텐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알토스 어머니? 어머, 알토스 친구니? 네, 기타라 연주자인 폴트와 그 일행이에요. 잠깐만 기다려줘요. 네, 취미로 우승을. 와, 아, 뜨뜨뜨뜨. 좋아, 아주 잘 구워졌군. 제가 구운 빵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와, 갓 구운 빵이네. 맛있겠는데. 폴트 일행은 알토스가 구운 빵을 먹었다. 맛있다. 맛있는데? 더 줘. 저도요. 네, 여기 있어요. 아, 고맙네. 맛있다니 다행. 이거 제가 새로 만든 거예요. 바이올린 실력도 좋지만 빵 만드는 솜씨는 보통이 아닌걸. 최고야. 이렇게 맛있는 빵은 처음이에요. 환상적이야. 자, 잔이랑 니칸테도 여기 있어. 멍. 찍. 아하하, 이 정도면 새 메뉴에 넣어도 되겠군. 아, 왜 그래요? 배달할 게 있었는데. 뭐야 알토스, 루프샤시가 있는 곳에 가지 않은 거야? 금방 다녀올게요. 아버지, 어머니, 이쪽 분들 편히 쉬게 신경 좀 써주세요. 자, 요렇게 일단 왔습니다. 아, 이런. 알토스에게 전표를 주는 걸 잊었다. 저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갖다 줄까요? 아니, 말도 안 되죠. 손님한테 어떻게 그런 일을 시킵니까? 이렇게 맛있는 빵을 주셨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그쵸, 할아버지? 신경 쓰지 마시고 저희한테 맡겨주십시오. 저? 정말 친절하신 분들이시군요. 그럼 죄송하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미안합니다. 이 마을 남쪽에 남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루프샤시의 저택이 있으니까 그곳에 이 전표를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알토스는 그곳 사람들에게 매일 빵을 갖다 주고 있거든요. 물론이죠. 폴트 일행은 전표를 맡겼다. 받았다겠죠? 전표를 받았다. 자, 그리고 이 마을의 책이, 잠깐만요, 어디 있었는지 까먹어서 잠깐 볼게요. 보자, 보자르의 책이 마을에 들어간 후 전표를 병사 대기소에 사람에게 건네주기 전에 루프샤 여사의 집에 앞을 청소하고 있는 에크샤와 대화한다. 그렇다는 거는 이 앞에 청소하고 있는 에크샤. 여깄다. 메이드네. 분홍, 아니 보라머리 메이드 엑시. 청소하자 청소. 마을이 깨끗하면 기분이 좋단 말이야. 아까 청소를 하다 보니까 책이 버려져 있었어요. 이런 걸 버린 사람도 있군요. 정말 아깝다. 괜찮으시면 받아주시겠어요? 어, 그래도 돼요? 청소 중에 책을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받아주세요. 폴트 일행은 사기꾼 프로드 6권을, 아니 4권을 받았다. 자, 이제 이걸 갖다 주고 이벤트를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일러스트 있나? 있네. 약간, 근데 좀 나이가 있어 보인다. 루포샤 여사. 스윙단은 반드시 잡아낼 겁니다. 파자리 치안을 지켜내겠어요. 라고 하는데 약간 이 인게임상의 조그만 SD 캐릭터는 좀 귀여운데 일러스트는 조금 나이가 있었네. 역시 여사라서 그런지 여사에 어울리게 일러스트를 만든 것 같아. 어떡하지? 이래선 루프샤 여사에게 경비를 청구할 수 없어. 전표를 갖다 줘야지. 죄송합니다. 지금 곧 가져오겠습니다. 아, 폴트. 전표 가져왔어요. 아버님이 금방 아시고는 전달해달라 하셨거든요. 아, 정말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지금 가지러 갈까 하던 참이었거든. 알토스는 전표를 받아들였다. 대장님, 이거면 되나요? 응, 전표가 있으면 돼. 여기요,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걔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네? 왜지? 고마워, 덕분에 정말 살았어요.
이런 부탁을 드려서 죄송하네요. 폴트와는 느긋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바젤은 얼마나 있을 수 있나요? 딱히 정한 건 없어요. 여기 있는 공명사를 찾을 때까지려나? 그쵸, 할아버지? 그래, 뭐 음유시인들의 여행이니까 특별히 서둘 일은 없지. 공명석이 뭔가요? 저기요, 레오나가 남긴 수저의 멜로디가 새겨진 돌이에요. 전세계에 흩어져 있죠. 알토스라면, 아니 레오네라면 그 음악가인 레오네 F 리히터? 네, 공명석을 모아서 수저의 멜로디를 연주하는 게 할아버지의 꿈이에요. 낭만적인 꿈이네요. 알토스 씨도 공명석을 찾고 계시나요? 그럴 순 없어요. 난 빵을 구워야 되니까. 하지만 알토스 씨도 음악을 하고 있으니까 레오네에 관심이 있죠? 뭐 그렇죠. 하지만 내가 음악을 하고 있는 건 좀 사정이 있어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건 누나를 찾기 위해서예요. 누나를? 알토스 씨에게 누나가 있어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제겐 상냥한 누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있어서 헤어지게 된 거예요. 진짜 어렸을 때 헤어졌으니까 그 사정이 뭐였는지는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요. 누나는 노래를 잘해서 언제나 노래를 불러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헤어질 때에도 절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었었죠. 그때 일은 지금도 잊지 못해요. 넓은 들판 너머에서 누나가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전 어머니에게 안겨서 헤어졌었죠. 누나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지만 노래소리만이 끊임없이 들려왔었답니다. 슬픈 이야기네요. 그런데 그 누나요, 헤어져야 했던 이유 알토스 씨 부모님도 모르세요?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누나 얘기를 하면 부모님이 모두 슬픈 표정을 지어요. 그래서 안 물어보기로 했죠. 그렇구나. 그래서 바이올린을? 누나는 노래를 좋아했었으니까 제가 음악으로 유명해지면 들으러 올지도 모른다 싶어서요. 그래서 독주에 나갔었던 거구만. 네, 하지만 너무 많이 나갈 수도 없어요. 부모님은 제가 없으면 쓸쓸해 하시니까요. 괴롭겠군. 왜요, 어머니? 친구가 왔는데 미안하구나. 채석장에서 주문이 와서 평소대로 빵 30인분을 부탁한다는구나. 그러면 추가로 구워야겠네요. 이런, 너무 오래 있었군. 일이 들어왔나 본데. 우린 이만 실례할 테니 신경 쓰지 말고 일하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바자르 계신 동안은 저희 빵을 드시러 와주세요. 응, 고마워요. 그렇게 할게요. 라고 요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자, 인사하고 한번 떠나봅시다. 일 끝나면 얘기하기로 해요. 30인분을 빨리 배달해달라고 해서 나중에 또 들러주세요 라고 합니다. 일단 나갑시다. 자,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면 뭔가의 이벤트가 발생을 하겠죠? 루프샤 말고 이 마을에 또 어디 일러스트가 있을 법한 사람 없을라나? 일단 이 마을 오면서 좀 달았으니까 회복 좀 하겠습니다. 회복. 여기는 잘 수 있는 데가? 아, 2층이구나. 오케이. 빨리 카발로 쪽 갔으면 좋겠다. 40젠트 싸네. 이런 데 있는 사람들 뭔가 있을 것 같아. 마유 언니, 스윙단이 무서워서 바자르 나가지 못했어요. 마유, 언니랑 같이 여행을 가요. 마유 언니는 불쌍하게 이름도 없어. 그냥 마유의 언니. 마치 그 마을 NPC 중에 뭐 예를 들면 루카라고 하면은 루카의 어머니 그렇게 나오는 사람처럼. 찍찍. 아, 폴트, 지난번 그 주인가? 찍 찍찍찍찍찍 찍찍찍. 그런 거 같아. 상당히 좋아들 하는데. 여전히 고마웠어, 주야. 찍찍. 꼭 맡겨줘 라고 말하고 있는 거 같다. 그럼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부탁할게 라고 합니다. 자, 서쪽 채석장 구 채석장 515미로 이렇게 있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나갔어도 됐었나? 뭔가 이벤트를 본 다음에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냥 나가도 되나? 북쪽은 관문, 도가니, 엠보린 뭐 이렇게 있고요. 한번 나가려고 해볼까? 여길 나가면 페니솔라로 갈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레이슬의 공명석을 찾는 게 더 급해 라고 하는데 그냥 가면 되나 보다. 딱 뭔가 지도를 보면서 여기 가야 된다 그런 말이 안 나오네. 내가 지도를 따로 볼 순 없지. 마법의 지도. 자, 지도를 보니까 왼쪽에 딱 두 개가 빛나는 거 보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자, 여기서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은 구 말고 일반 채석장 저기를 갔었어야 됐던 것 같아요.